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질문해주신 흰모란 그려보려고 합니다. 모란꽃 그리는 시연을 보고 싶다고 서화아트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빨간 모란과 흰 모란에 같이 있는 작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을 먼저 풀어주세요. 물감이 붓의 전체에 묻도록 골고루 풀어줍니다. 그 다음 물기를 좀 빼주세요. 물기를 빼준 다음 붓끝에 빨간색을 조금 더 묻혀줍니다. 물감색으로 빨강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려고 합니다. 빨간색 조금 진한 색 있으면 진한 색으로 끝을 묻혀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색깔이 선명해야 모란이 이쁘더라고요. 한 송이 더 그려보겠습니다. 붓끝에 빨간색을 조금 더 묻혀주시고요. 가려진 모란을 그려보겠습니다. 모란과 목단은 똑같은 꽃 이름입니다. 봉오리도 그려보겠습니다. 한 송이 더 그릴게요. 자, 이제 흰모란 그리는 시간입니다. 흰모란은 붓끝을 물로 조금만 빼주세요. 빨간색 진한 것만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붓끝에 흰색을 많이 묻혀줍니다. 빨간색과 같이 섞일 거예요. 3분의 2 정도 묻을 때까지 흰색을 묻혀주세요. 골고루 아래쪽에 묻혀줍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붓끝에 좀 남아서 보이고 있습니다. 봉오리도 그려볼게요. 여기다 한 송이 더 그려보겠습니다.
붓끝을 뾰족하게 가다듬고 이번에는 흰색 모란에 테두리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흰색 모란에 테두리를 해보겠습니다. 붓끝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테두리 지금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더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붓끝을 깔끔하게 하지 않고 조금 흔들흔들 조금씩 흔들어져 가면서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봉오리도 살짝 해줍니다. 꽃잎 끝에 있는 색하고 크게 차이 안 나도록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이파리 해주겠습니다. 붓끝에 물기를 좀 빼고 물로 좀 헹궈낸 다음 먹을 붓끝에만 묻혔습니다. 빨간색은 그대로 있습니다. 붓끝에만 먹물을 다시 조금 더 묻혀서 풀어줍니다. 이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붓끝에 빨간색이 남아서 빨간색 잎이 살짝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진 잎도 그려볼게요. 꽃받침도 해줍니다. 꽃대도 그려보겠습니다. 붓을 하나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심 색칠해 볼게요.
꽃속도 칠하겠습니다. 색상 눈도 그려볼게요. 인맥을 해줍니다. 점도 찍어주세요. 꽃수술 그려줍니다. 화제를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화제는 행복입니다. 낙관 찍을게요. 부인과 유인도 찍어보겠습니다. 모란꽃 완성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시연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